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첫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피해자며 조속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늘도 특검이 안 되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 이후 낸 첫 공식 논평에서 사건의 본질은 정부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지러운 말들이 춤춘다. 봄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비판에 흔들리지 않겠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검찰과 경찰을 못 믿겠다며 한 목소리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경은 지금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할 것 아니냐.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천막이 있는 곳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하루속히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평화당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특검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야권 공조체제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